저번 시간에 백앤어가 알려주는 대륙 이동설에 관한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네, 백앤어가 직접 본인의 이론을 설명해줬죠? 네, 백앤어가 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다시 한번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앤어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본업은 기상학자였어요. 근데 백앤어가 있었던 당시에는 이렇게 여러 대륙, 떨어져 있는 대륙에 똑같은 화석이 발견된다는 것을 이제 원래 대륙 사이에 징검다리 같은 돌다리가 있었고 그 돌다리를 이용해서 동물들이 이동한 후에 이제 그 돌다리가 무너지고 없어졌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본 육교설이 우수했기 때문에 지금의 백앤어가 얘기했던 그 대륙이 이동해서 원래 이전에는 한 덩어리 대륙이었다가 생물이 그 당시에 같이 살았고 지금은 쪼개졌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대륙에서 똑같은 생물을 볼 수 있다, 화석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내용이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백앤어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아서 나섭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증거가 일단 이 대륙이동설의 발단이 된 이야기죠.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선이 비슷하다 라는 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았는데 그 첫 번째 증거이자 이제 이 대륙이동설의 시초가 된 내용이 바로 떨어진 두 대륙의 해안선에 일치하는 점이죠.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의 대륙의 해안선이 비슷해 보이더라. 근데 사실은 해안선 비슷하지 않아요. 해안선이 비슷한 게 아니라 이제 바다 아래 잠겨 있는 그 연안 부분 있죠. 육지와 가까운 그 부분, 이제 대륙봉이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일치하는 거지 우리 지도상에서 보는 해안선, 그러니까 물 위로 드러난 그 부분이 아프리카의 서부와 남아메리카의 동부와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도 이 독일어와 영어를 번역하는 과정에 그런 오해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증거를 예시로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가지 증거를 쭉 찾았는데 먼저 차례차례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앤어가 봤을 때는 원래부터 대륙이 이동하고 있었어요. 이동하고 있었는데 한 3억 3천만 년 전에 하나의 대륙을 뭉쳐지는 시기가 있었고 이 시기를 판게아라고 하기로 백앤어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이렇게 판게아 대륙이 형성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대륙이 움직였기 때문에 다시 또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판게아였던 것을 증명하는 증거 6가지 다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이 일치하다. 왜냐면 원래는 한 덩어리였는데 쪼개졌으니까요. 그죠? 원래는 퍼즐이 하나였는데 이제 사실 알고 보니 두 개의 퍼즐이었던 것처럼 이제 갈라진 부분이 서로 잘 들어맞더라. 어디가? 해안선이 아니고 사실은 물에 잠긴 부분인 육지 근처의 바다죠. 대륙봉이라는 곳이 일치한 게 원래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증거는 뭐였냐면요. 서로 다른 두 대륙에 쌓여있는 지층의 순서, 이것이 기가 막히게 일치하더라. 먼저 남아메리카랑 다시 아프리카 얘기로 돌아갈 건데요. 이쪽에 보면 지금은 바다를 가운데 끼고 있는 정반대편에 있는 대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층이 쌓인 순서가 화성암, 그 위에 빙하퇴적물, 그 위에 석탄, 그 위에 모래퇴적물, 그 위에 용암, 그리고 지금은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쌓일 수 있는 얕은 퇴적물까지 순서와 두께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는 거죠. 이 각각의 암석이 쌓인 순서는 어떤 암석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모든 사건이 똑같이 바다를 끼고 있는 양쪽 대륙에서 동시에 발생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의 관입, 그러니까 마그마가 차고 올라오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빙하 퇴적물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 지역이 빙하가 있었던 지역이고 그 빙하에 의해서 암석들이 풍화되고 침식되고 알갱이가 작아지면서 그 알갱이가 다시 퇴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위에 다시 석탄층이 생겼다. 석탄이라는 것은 또 빙하랑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빙하가 생기려면 극지역처럼 이렇게 추운 환경이어야 되는데 석탄은 반대로 온화한 환경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빙하 퇴적물 위에 석탄층이 쌓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두 대륙 모두 빙하 퇴적층 바로 위에 석탄층을 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위에 또 모래 퇴적물이 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석탄은 식물의 사후에 처리된 그런 상태가 석탄인데 모래 퇴적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 아래에 있던 모래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사암이 생기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모래가 퇴적이 되려면 반드시 수분이 있어야 하고 진흙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육상이 아니고 오히려 물 속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처음에 마그마가 있었던 곳이었다가 빙하가 쌓였다가 그 위에 석탄을 만드는 뭐 고사리든 식물이 사는 땅이었다가 따뜻한 그 다음에 다시 그 위에 물에 잠겨 있었던 땅이었던 시절이 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용암지대가 나타나는 것은 화산활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쪽 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둘 다 동시에 그리고 또 그 용암이 흘러나온 이후에 다시 바다가 되면서 바다 아래에서 쌓일 수 있는 얇은 퇴적층이 쌓였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복잡한 어떤 이 지층이 생기는 과정을 겪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다이나믹한 지층을 대서양이라는 바다를 중간에 끼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대륙에서 동시에 순서가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발생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같은 대륙일 때 함께 이런 과정을 겪었다가 그 이후에 이런 정보들을 가진 상태에서 갈라져서 바다가 생겼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최종적으로 있는 상황은 바다, 대서양을 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 지층의 가장 위에 부분은 바다 아래서 쌓인 얇은 퇴적층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증거와 네 번째 증거는 각각 동물 화석과 식물 화석인데요. 둘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서로 떨어진 두 대륙에서 각각 이동해서 이 같은 화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하나의 대륙일 때 이 공룡과 이 식물이 함께 번성을 했다가 화석이 되고 이후에 대륙이 갈라져서 지금은 전혀 다른 대륙에서 똑같은 화석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다섯 번째 증거인 산호와 석탄층,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베게너가 기상학자다 보니까 기후에도 좀 빠삭한 지식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본인이 이제 따로 연구해서 알아낸 뭐 지질학이나 혹은 다른 층수학 같이 지구 물리학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을 이제 공부해서 증거를 더 찾아냈지만 일단 기후학에 대해서 본인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후와 관련된 증거도 놓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석탄층과 산호화석 그림이 두 군데가 보이죠. 위쪽과 아래쪽. 위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북아메리카의 북쪽, 그러니까 캐나다의 북부이기 때문에 거의 여기는 지금 북극권에 해당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영역 같은 경우 현재 남극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석탄층을 만드는 식물과 산호라는 동물 같은 경우는 바닷속에 사는데 둘 다 이렇게 극지역에서는 생활할 수 없는 생물이에요. 온대지방이나 이제 아열대지방이 이렇게 따뜻한 물속이나 비교적 습하고 따뜻한 육상에서 자라는 식물과 동물로 이루어진 화석이 바로 석탄층과 산호화석인데 지금 이 화석을 가진 땅이 위치한 곳이 북극과 남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그 당시에는 북극과 남극이 산호와 석탄을 만드는 식물이 살았을 만큼 더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렇게 되면 적도는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계산이 안 나오는 값이죠. 그 적도의 기온값이.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남극과 지금의 북극을 위치하고 있는 그 땅이 지금처럼 극지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위도 혹은 중위도 지방에 있었고 그때 이 산호가 번성하고 석탄층을 만들 수 있는 식물들이 자라다가 이후에 화석이 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대륙 이동이 일어나면서 지금의 극지방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해석을 그 당시에 극지방인 따뜻했다가 아니라 극지역에 있는 지금의 땅이 옛날에는 극지역에 있지 않았다. 중위도나 저위도 지역에 있었던 것이 맞다. 땅이 이동했다고 보는 게 옳은 해석이라고 판단된 겁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증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 대륙에 걸쳐서 발견되는 빙하 퇴적층. 이거를 모아서 살펴보면 실제로 판게아가 있을 때의 이 위치로 대륙을 이동해보면 각각 대륙에 남아있는 지금 현재 빙하 퇴적층의 흔적이 한 조각으로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도 극지방이고 지금도 극지방이었던 곳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적도 지역에 있는 곳 있죠. 지금 이 화면을 보면 인도 대륙도 지금 이 극지역에 같이 포함돼서 빙하 퇴적층이 나오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인도라는 나라는 지금 현재 굉장히 더운 나라예요. 그죠? 아열대 혹은 열대 지역에 걸쳐 있는 나라인데
또 방금 해석을 하듯이 과거에는 적도 지역이 빙하가 생길 만큼 추웠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적도 지역에 있는 인도 대륙이 과거에는 극지방에 있으면서 빙하 퇴적층이 생겼다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져 왔다 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기후학적으로 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남극 대륙이나 오스트레일리안 오세아니아 대륙이나 인도 대륙이나 원래는 남반구 쪽에 같이 뭉쳐 있으면서 극지방이었기 때문에 함께 빙하 퇴적층을 이루었다가 지금의 위치로 각각 찢어졌는데 그 연속성을 이렇게 지금 판계한 모습을 봤을 때 하나의 조각으로 맞춰지더라. 요것을 통해서 원래는 대륙이 하나의 조각이었다 라고 베게너가 6가지 이유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베게너가 상상했던 대륙이동의 모습은 어떨까요? 먼저 대륙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3억 3천여만 년 전에 이제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는 상태, 판게아를 잠시 이루었다가 다시 쪼개지게 된 거였죠. 그래서 그때 바다의 이름을 판탈라사, 그때 하나의 큰 대륙의 이름을 판게아라고 베게너가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조금씩 이동하면서 대륙들이 자기 위치를 이제 찾아가고 있는데 현재의 지금 위치요. 네, 이렇게 이동했다고 보는데요. 인도란 대륙은 정말 특이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빙하 퇴적층을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있고 지금 인도의 북부 쪽이 유라시아 판과 만나면서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히말라야 산맥, 굉장히 높은 산이죠. 산들이 이렇게 쭉 줄지어 있는 산맥인데 여기서 특이하게 바다 생물의 화석이 보인다는 거 요거를 이걸로도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섬처럼 떠밀려온 곳이기 때문에 얘가 원래는 바다였던 퇴적층이 있다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솟아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산인데 그 지층 자체는 바다에서 쌓였던 지층인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사는 생물의 화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꾸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산꼭대기에 조개가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과거에는 이 땅이 바다에서 생긴 지층이었다가 지금 산으로 솟았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베게너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 한번 볼까요? 네, 이쪽에는 원래는 하나의 대륙이었다가 갈라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금의 대서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대륙으로 붙어있던 것이 갈라지고 그 사이가 대서양으로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였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뭐냐면 북아메리카의 그 동쪽에 있는 산맥과 유럽 쪽에 있는 산맥이 또 연결되는 거예요. 방금 원래 같이 붙어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산맥이 원래 하나였는데 지금은 갈라져서 일부분은 북아메리카, 미국 쪽, 캐나다 쪽에 있고요. 일부는 유럽을 지나가는 산맥을 이루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복잡한 관계. 인도와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그리고 남극 대륙. 원래 이 세 개의 대륙은 하나의 덩어리였어요. 이거 이 부분 항상 선생님이 맞출 때마다 헷갈려서 헤매는데 네, 맞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얘네가 많이 격변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퍼즐 모양이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원래 남극이랑 오스트레일리아랑 인도가 하나의 조각이었다가 지금은 인도는 쭉 올라와서 남극 근처에 있다가 쭉 올라와서 거의 이제 중부 거기 적도 지역을 걸쳐서 왔고 오세아니아 그 지역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편이죠. 그래서 이 인도 대륙이 이제 쭉 올라오면서 그 사이에 생긴 남극 대륙과 인도 대륙 사이에 이제 인도양도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조사를 해서 이 많은 자료를 조사를 해서 이렇게 증거를 들이밀었는데 이게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결정적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륙을 이동시킨 그 힘이 뭐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대륙이 움직였느냐? 라고 물었는데 베게너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대륙이 움직이는 속도가 1년에 250cm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250cm는 2.5m죠. 그게 1년 동안 움직이기에는 작은 값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너무 빠른 값이었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지각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빠르게 움직인 땅은 1년에 2.5cm에서 7.5cm, 10cm 약간 델랑말랑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큰 값을 베게너가 설정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주장했던 것이 물거품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학이라는 참 학문은 아무리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설명을 제대로 못하거나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과학자들이 은근 보수적인 또 집단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뭔가가 지금 알고 있는 체계나 이론 이런 것들을 뒤바꾸거나 부정하고 번복하는 데 굉장히 두려움이 많기도 하고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뒤집으려고 한다면 정말 엄청나게 만만히 준비를 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거의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게 완벽한 체계를 이루어져야 이게 반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베게너는 중요한 질문, 그래서 대륙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데?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던 거죠. 자, 결국 베게너는 본인의 대륙 이동설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고가 난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 탐사를 하다가. 그러면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는 베게너의 이 대륙 이동설을 어떻게 받아들여 보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 이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은 굉장히 이 지구의 역사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근데 땅이 움직인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고 이 증거들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이 지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꿨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동하는 게 맞아요. 이동하는 게 맞는데 베게너가 얘기한 것처럼 지각, 대륙, 이 육지 땅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조금 또 다른 개념의 이 지구의 일부분이 같이 움직인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연구가 잘 지구 내부가 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베게너는 물 위에 떠 있는 육지가 이렇게 표류하듯이 바다 위에는 뗏목이 표류하듯이 물 위에 떠 있는 육지가 이동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설명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베게너의 이 이론은 이후에 중요한 아이디어가 돼서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서 조금씩 보완되고 또 다른 이론이 붙여지고 가설이 더해지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완벽하다고 또 볼 수는 없긴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구의 구조를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가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앞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누구나 믿어서 의심치 않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고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대륙 이동설을 포함한 직권의 운동 중에 직권의 변화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41쪽 문제입니다. 1번 3억 3,500만 년 전에 한 덩어리였던 커다란 대륙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리고 2번,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 발표될 당시에 대부분의 과학자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써보도록 합시다. 네, 1번 베게너가 얘기했던 3억 3천만 년 전에 잠깐 모였던 커다란 하나의 대륙 덩어리 이름은 판게아였습니다. 네, 2번 정답 무려 6가지 혹은 그 이상의 증거를 냈지만 대륙 이동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이것을 설명하지 못했죠. 어떻게 대륙이 움직이는가? 정답, 대륙이 움직이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번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대륙의 이동으로 남극 대륙과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사이의 거리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아마 원래 한 덩어리였으면 남았겠죠? 나중에는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랑 일본 사이에도 원래 땅으로 붙어 있다가 동해가 생기면서 바다가 열리면서 갈라진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제 일본과 한국과의 거리도 조금씩 멀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와도 거리는
바뀌고는 있지만 우리가 사실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죠. 거의 1년에 센티미터 단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인지 알 수 없지만 아주 먼 옛날에 100만 년이 흐르고 10만 년이 흐르고 그런 세월이 지났을 때까지 인류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후손들이 그때까지 잘 살아있다 한다면 나라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운항 요금이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미국을 갈 때 비행기 요금, 일본을 갈 때 비행기 요금, 혹은 호주를 갈 때, 유럽을 갈 때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륙은 움직이고 분포가 바뀌면 거리가 바뀌니까 비행기 운항 요금이 달라지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구는 지금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땅이 움직인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어쨌든 움직이고 있고 작은 값이든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끊임없이 변함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이야기고요. 어쨌든 이 이야기는 일부분 맞고 물론 틀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과학사에 있어서 굉장히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던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륙이동과 요 해당하는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것과 조금 연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